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은 단순히 품사와 문장 구성 요소의 개념뿐만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더 많다. 비교급과 대명사를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 예문입니다. 한국어로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죠. 아무도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영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어는 The population of 서울이라고 하면 되고요. 동사는 비동사인 is를 쓰면 되고 인구수가 더 많다라고 할 때 형용사 large를 쓰는데 비교급이니까 larger라고 하면 되겠네요. 부산보다 더 많다니까 than 부산. 자, the population of 서울 is larger than 부산. 이렇게 영작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로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영작한 The population of 서울 is larger than 부산 이 문장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젠 너무 뻔하죠?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냐? 영어는 비교의 대상을 서로 일치시켜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의 인구수와 부산의 인구수를 비교해야지 서울의 인구수와 부산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the population of 서울 is larger than the population of 부산. 즉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의 인구수보다 더 많다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법상이 뭐냐면은 the population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영어는 이렇게 똑같은 명사가 한 문장 안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the population of 부산의 the population을 대명사 that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때 대명사는 반드시 that을 써야 해요. this나 다른 대명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the population of 서울 is larger than that of 부산.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의 그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해요. 한국어로는 이 표현이 대단히 어색하죠?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의 그것보다 더 많다.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표현이 어색한 건 둘째치고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나요? 아니 영어 원어민들은 The population of 서울 is larger than 부산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먹냐고요. 의미가 통하잖아요. 꼭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말 자체는 서울의 인구수와 부산을 비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죠.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의 그것보다 더 많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언어예요.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다가 어떤 수능 관련 사이트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린 내용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부산이 아니라 시카고라고 돼 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영어 너무 어렵다. larger than 시카고는 이상하냐. 뭐 the population of 서울 is larger than 시카고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문법 규칙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한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전 강의에서 한국어는 해석 중심의 언어이고 영어는 논리 중심의 언어라고 했죠?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더 많다라는 문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게 왜 논리적으로 잘못된 문장이냐? 우선 한국인들은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더 많다라는 문장을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의 인구수보다 더 많다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토끼의 귀는 쥐보다 더 길다. 이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토끼 귀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는 항상 짝지어서 돌아다니는 단어들은 복수로 써줘야 해요. 그래서 The ears of a rabbit are longer than a mouse. 이렇게 영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동사는 단수동사인 is가 아닌 복수동사 are를 써야 해요. 주어는 귀, the ears니까요. 비동사 바로 앞에 있는 a rabbit이 주어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문법 포인트니까 잘 봐주세요. 자, The ears of a rabbit are longer than a mouse. 자, 앞에 The population of Seoul is larger than 부산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작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들은 생각하지 말고 딱 이 문장만 독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장은 토끼의 귀와 쥐의 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토끼의 귀와 쥐의 몸통을 비교하고 있어요. 토끼의 귀는 쥐의 몸통보다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더 많다라는 문장은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의 인구수보다 더 많다와 같은 의미라면서요. 그러면 토끼의 귀는 쥐보다 더 길다라는 문장이 토끼의 귀는 쥐의 귀보다 더 길다와 같은 의미가 되어야 하는데 토끼의 귀는 쥐보다 더 길다. 이 문장만 놓고 생각해보면 토끼의 귀와 쥐의 몸통을 비교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가령 누가 토끼의 귀는 쥐보다 더 길다라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아 토끼의 귀와 쥐의 몸통을 비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토끼의 귀와 쥐의 귀를 비교한 건데? 이럴 수 있죠. 또 토끼의 귀는 쥐보다 더 길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엔 듣는 사람이 토끼의 귀와 쥐의 귀를 비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아닌데? 토끼의 귀와 쥐의 몸통을 비교한 건데?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의미의 혼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토끼의 귀는 쥐의 귀보다 더 길다. 토끼의 귀는 쥐의 몸통보다 더 길다.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분리해야 한다면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더 많다라고 할 때 제대로 분리를 해줘야지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더 많다라고 할 때는 대충 의미 통하니까 넘어가고 토끼의 귀는 쥐보다 더 길다라고 할 때는 의미상 혼동이 생기니까 부랴부랴 분리해서 문장 만들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The population of Seoul is larger than 부산이라고 하면 The ears of a rabbit are longer than a mouse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얼마나 치밀한 언어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한국어는 해석 중심의 언어다 보니까 물론 부연 설명을 잘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 말을 듣는 사람이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할 여지가 생겨요.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좀 애매하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자기 유리하게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화 당사자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국어를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것은 한글이지 한국어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하고요. 저는 영어가 논리 중심의 언어이고 한국어가 해석 중심의 언어라고 했지 논리 중심의 언어는 좋은 것이고 해석 중심의 언어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어들의 성격과 문법적 특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고 결정됩니다.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서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쓰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큰 문제 될 것이 없죠. 논리 중심의 언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석 중심의 언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한국어도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지금 제가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문법을 설명하는 이유는 어느 문법책이든지 보면 이 문법상에 대해서 영어는 명사의 반복을 피한다. 따라서 명사를 반복할 경우 대명사 that, those를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문법 설명들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영문법 서적들의 설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들만으로는 왜 영어 사용자들이 The population of Seoul is larger than Busan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으로 규정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국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냥 larger than Busan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언어가 더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언어의 성격과 특징들이 각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양의 과학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있잖아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예전에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하던 시절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문서를 작성해서 즉시 지구 반대편으로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컴퓨터공학이라는 학문이 전적으로 서양에서 발전된 학문이죠. 이 컴퓨터공학에서 쓰는 프로그램,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죠. C 언어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논리어예요. 논리 언어. 우리가 엑셀로 아주 단순한 수식 하나만 작성해봐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수식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서울의 인구수와 부산의 인구수를 비교하라고 입력해야지 제대로 된 결과물을 출력하겠죠. 서울의 인구수와 부산을 비교하라고 입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버그가 발생하죠. 사실 저도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버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프로그램에 논리적 오류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한국어처럼 논리보다 해석을 중요시하는 언어 환경에서는 사실상 컴퓨터공학과 같은 학문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언어의 문법 구조가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은 훔볼트, 사피어 또는 워프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적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서로 비슷해 보이면서도 많이 다르죠?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예로 들었을 뿐이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두 언어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굉장히 다른 언어예요. 이것은 영어 사용자들과 한국어 사용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 반대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단어 수천 개를 암기하고 문법상 수백 개를 암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훔볼트와 같은 철학자는 각각의 언어는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사용자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가장 잘 녹아있는 것이 바로 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문법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모국어에 대한 문법 교육이에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한국 문법을 공부하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문법도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모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재미있는 것은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모국어예요. 모국어를 알고 있는 것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모국어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소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어로 말하고 표현할 때 모국어의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외국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상한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His job is an English teacher나 The population of Seoul is larger than Busan과 같은 이런 표현을 당연한 듯이 사용하고 영어 언어민들은
왜 한국인들은 이런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어 사용자들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사고방식, 한국어의 문법 구조를 먼저 공부해야죠. 사실, 낯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문맹자분들도 대화로 하는 한국어 의사소통은 아무 문제 없이 잘해요. 그렇다고 문맹자분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문법 구조를 잘 모르는데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전 강의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잭은 내가 필요하다와 잭은 내가 죽일 거야와 같은 문장의 문법 구조를 잘 모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사실상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격변화와 도치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어 문법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어에는 격이라는 것이 있죠. 영어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I, my, me, mine,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s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주격대명사와 목적격대명사가 격변화를 간혹 일으켜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it's me죠. 한국어로 접니다, 뭐 저예요, 나야. 이 정도의 의미인데, 직역하자면은 그것은 저입니다라고 해석하죠. 사실, it's me.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원래는 it's I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입니다. 그것은 저입니다. 주어인 그것과 보어인 저가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주격대명사인 I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영어 사용자들이 문장 맨 끝에 주격대명사인 I가 오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격대명사 I 대신 목적격대명사인 me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it's me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사용하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She is smarter than me. 이런 문장도 원래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이 비교급 문장은 She is smarter than I am smart. 그녀는 내가 똑똑한 것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문장인데 뒤에 am smart가 앞에 is smarter와 의미상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She is smarter than I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역시 문장 맨 끝에 주격대명사가 오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격 대명사 me를 써서 she is smarter than me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격변화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대신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쓸수 있다든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소유격 대신에 목적격을 쓴다든지 이런저런 영문법에서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할 때 도치, 생략, 강조 파트를 대단히 싫어했어요. 왜 도치하고 생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꼭 도치하고 막 생략하고 이래서 언어를 어렵게 만드는 건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는 뭐 너는 펜을 원한다 해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비교적 단순하게 변화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you need a pen에서 그냥 you need what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주어 동사를 의문문어 순으로 도치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what do you need 이렇게 복잡하게 변화를 해요. 이런 의문문어 순 도치에는 의문뿐만이 아니라 부정어 도치, 제한어 도치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장소의 부사고도 문장 앞으로 튀어나갈 경우에 완전 도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A tall tree stands on the hill. 키큰 나무 한 그루가 언덕 위에 서 있다. 이런 문장에서 장소의 부사구인 on the hill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의문문어 순이 아니라 주어 동사를 그대로 도치시켜요. 그래서 on the hill stands a tall tree의 어순이 되죠.
이렇게 영문법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학창시절에 이런 거 공부할 때 아 그냥 가만히 놓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단어들이 뭐 튀어나가고 어순을 바꾸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격변화와 도치가 일어나요. 이전 강의에 살펴봤던 잭은 내가 죽일 거야와 같은 문장 한번 보죠.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라고 했죠? 내가 주어예요. 그리고 잭이 목적어가 되죠. 사실 이 문장은 나는 잭을 죽일 거야 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목적어인 잭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인 나와 잭이 자리를 바꿉니다. 영어와 비슷하죠? 강조하는 것을 문장 앞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잭을 나는 죽일 거야가 되는데 한국인들은 목적격인 잭을이 문장 맨 앞에 있는 걸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격변화가 일어나듯이 잭을이 잭은으로 변화하고 뒤에 있는 주어 나는은 주격조사 은는이 충돌하기 때문에 내가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격변화가 있고 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이 정확히 똑같이 작동하느냐면 그렇지는 않죠. 내용은 서로 조금씩 달라요. 영어는 의문사, 부정어, 장소의 부사구 등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지만은 한국어는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격변화도 내용이 영어와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한국어 문법을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약 영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국어 시간에 공부했다면 적어도 억울한 심정으로 영어를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이런 복잡한 문법이 없는데 왜 영어에는 이렇게 복잡한 문법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한국어도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어가 굉장히 배우기 쉬운 언어인 줄 알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한국어를 잘 몰라요. 왜? 한국어 문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 강의에서 가정법의 예를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올바른 영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